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당장은 수급이 몰리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보는 게 맞겠지만 시장의 전반적으로는 2차전지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밖에도 기존부터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내고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수급 쏠림과 함께 소외되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점을 비중 확대로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LG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 200까지 들어오기 위한 한 3월 10일이죠. 그때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좀 정체되거나 성장성 대비해서 훼손받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엔캠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 회사는 2차전지 쪽의 전액 그리고 첨가제를 주력하는 회사인데 기존의 소형 IT기기 쪽에서 일단 전기차용 쪽으로 확대가 되는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매출의 한 90% 가까이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공모자금을 이용해서 공장을 계속 늘립니다. 그런 상황과 함께 신사업 부분들, 특히 2차전지 제조에 사용됐던 폐 NMP를 활용해서 리사이클링을 하는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가 게다가 또 리튬 염과 관련된 제조사를 내재화시켜서 또 하나 시너지를 높인다는 부분들도 눈길이 가는데 작년에 매출액을 보다 보니까 한 2,300억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한 4,700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거의 100%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이면 7,700억대 가파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주가의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주가는 10만 원대 밑에서 아직 단기 반등권을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는 분위기 쪽에서 약간 무거워지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9만 9천 원대 정도쯤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때까지 연결될 수 있는 12만 원대, 손절가는 8만 8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관련주로 엔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만 9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게임주 낙폭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그래서 게임주가 지금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유입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GM 지수를 보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주가가 급락했다가 바닥권에서 한 4에서 5%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장주의 이제 재반등이 시작됐을 때 게임주가 성장주 반등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 국부 펀드가 넥슨에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단 말이죠. 넥슨 재팬 지분 8억 8,300만 달러입니다. 지분을 5% 보유한 4대 주주에 올랐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금이 이제 게임 산업, 게임 시장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가 어쨌든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가 지금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2E 게임 시장이 성장하기 어려운 여건인데요. 현재 정치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라든지 NFT 시장 같은 경우 글로벌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제도라든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P2E 게임 규제 완화 관련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역시 게임주의 투심 개선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게임주 내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은 뭐냐면 신작 모멘텀, 네, 유효한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게임주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신작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제 게임주 내에서 가지고 왔고요. 네, NHN입니다. NHN은 기본적으로 웹보드 게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가 2년마다 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웹보드 게임 매출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는데 이제 기존 주주에게 신설법인 주식 부여가 없는 물적 분할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엄청 큰 악재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NHN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적 분할 관련된 리스크도 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악재는
문제는 해소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그 위메디트리와 게임과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슈팅 게임, RPG 게임 이런 것들을 이제 P2E 게임으로 선보일 예정이고요. 어제 나온 이슈가 NHN이 NHN 빅풋을 중심으로 자회사를 통합하고 게임 사업을 개편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좀 더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이 굉장히 컸죠. 한 30% 정도 급락을 보여준 이후에 저점에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는 구간입니다. 오늘 20일 이평선 저항 맞고 눌림이기 때문에 37,700원 이하 정도 구간 접근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가 반등을 할 때 게임주가 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면서 관련 종목으로 NHN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말씀 나누는 동안에 코스닥은 하락세로 반전이 됐네요. 0.11%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